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일주일에 1영상씩은 꼭 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근황은 몽골 여행을 다녀온 지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몽골 여행에서 촬영한 타임리스 사진들 보정하고 있고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을 촬영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흔들림이라든가 또 노이즈 제거 작업 같은 게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서 엄청난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퇴근하면 그거 손보느라고 거의 시간을 다 할애할 정도로. 오늘은 오랜만에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너무 주말에 거제도에 있어서 지리산을 가기로 했어요. 오늘 지리산 코스는 백무동에서 장터목까지, 그리고 장터목에서 하룻밤을 자고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고 백무동으로 다시 돌아올 그런 계획입니다. 날씨가 너무 지금 더워서 한여름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래도 기온이 29도에서 30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올라가는 백무동 한방지원 센터고, 점심을 좀 먹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몇 시라고? 다시 한 번만 봐줄래? 12시 10분? 12시 14분. 12시 14분인데 지금 밥을 먹고 한 10분 정도 쉰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이야, 아유, 신발이 좋네요. 몇 원입니까? 아세이입니다. 아세이. 아세이. 시원하다. 이렇게 나무 밑둥을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껍질을 돌려놓으면은 나무가 곧 죽을 거라고 하네요.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가 이걸 무게를 지탱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나무는 곧, 그러니까 서서히 죽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는 척 한번 해봤어요. 코르크라고. 아, 이게 코르크. 아, 이게 코르크 성 만들 때 쓰는 거구나. 어, 맞다. 어? 코르크 만들 때 쓰는 이 나무래요. 아마 이거 코르크 만들려고 그러면 잘라냈나? 공장에서? 백무동에서 한 1.8km 정도 왔어요. 쉬엄쉬엄 천천히. 오랜만에 등산하는 거라서 날씨도 덥고 하니까는 조금 가다가 힘들면은 바로 쉬고 쉬엄쉬엄. 어차피 저희가 올라가서 장터목에서 1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동바위 같네요.
혼자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나와, 너. 땀 흘린 거 봐라. 뭐해? 죽어도 땀 흘린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와요, 진짜. 교복곤란 일어나. 쉬어야 돼요. 백무동에서 1.8km 올라왔는데. 야, 그거 새신발인데. 그거 새신발이니까 배워줘. 영산길로 올라오니까 바람도 선선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걷기에 좋은 바람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한 그늘에 적당한 바람. 물론 제 얼굴에 땀은 맺혀있지만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그 땀들을 식혀주면서 되게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제 2.8km만 더 가면은 장터목 대피소가 나와요. 장터목 500m 남았네요. 현재 시간은 6시 15분 정도 됐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었어요. 천천히 올라오긴 했는데 늦어도 6시에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6시 10분인데도 아직 다 못 왔고요.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가면은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다 왔어요, 장터목에. 아유, 장터목. 2시 27분이고 이제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서 라면을 먹고 3시에는 출발할 예정입니다. 올라옵니다. 우와. 지리산 오래입니다. 아, 멋있게 들어왔네요. 진짜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6시 20분입니다. 3시에 출발해가지고 4시, 5시, 6시 3시간 동안 지금 천왕봉에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있었겠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을 것 같아. 4시쯤에 도착했으니까. 지리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제 풍경이 오늘은 더 엄청 더 안녕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길인데 더 좋아질 것 같아요. Hey, where have you been? 풍경을 일단 뒤로 하고 정리를 해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풍경이. 보이시죠? 멀리까지 오네. 역시 날씨 요정 인증. 이 정도면 날씨 요정 인증 할 수 있겠죠. 제주도 가고 한라산 올라가면은 백록담 보고, 추리산 올라오면은 문해 일출 보고, 뭐 몽골 가면은 은하수 보고. 거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산 완료했습니다. 아, 좀 서둘러서 내려오니까 3시간 걸렸네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당긴 것 같아요. 이게 내리막길이 정말 많아가지고 힘드네요. 여기 코스가 오를 때랑 내릴 때랑 너무 다 힘들어요. 너무 가팔라. 이 코스보다 중산 일을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네요. 맥주 마십시오. 운전해야 돼서. 끝. 어제 했는데. 됐구나. 11시 8분 차에 들어왔고 지금 오자마자 에어컨부터 켰어요. 지리산에 어제 1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3시간 반 정도. 이제 도착하고 밥 먹으니까 8시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8시 조금 넘은 상태에서 바로 잠들었어요. 다시 좀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서 일어난 시간이 11시 반이었어요. 11시 반. 11시 반에 장비를 챙겨가지고 제석봉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잤다고 해도 9시, 10시, 11시. 3시간 반 정도 자고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촬영하고 걷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고생한 거에 비해한 결과물은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만족을 하는
만족을 합니다. 제가 만족을 다른 사람 만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촬영한 사진은 제가 마음에 들면 됩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진은 촬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사진을 찍는 거. 아무튼 이번 지리산 1박 2일 백무동에서 장터목 백무동에서 장터목 등산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